올 시즌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에 스프링 캠프를 차렸습니다. 선수와 코치진들이 명절 연휴도 없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요. 기아 선수들의 전지훈련 모습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기아 전력의 핵심이 될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윤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cm의 장신 선수가 강하게 뿌린 공이 포수 밑에 내리꽂힙니다. 평균 구속 150km의 강속구 투수 제이콥 터너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터너 선수는 일본과 국내 여러 구단의 제안을 뿌리치고 기아 타이거스를 선택했습니다. 적게 던지고도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는 효율적인 투구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My biggest strength is being able to attack hitters and keep the ball on the ground to limit extra base hits and really be able to mix my pitches in any count. 역시 메이저리그 출신인 조 일랜드 선수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일본 요코하마에서 뛰었습니다. 전지 훈련 전에 미리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가고 광주의 집을 구하는 등 한국 무대 적응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아가 오랫동안 눈여겨봤다는 두 선수가 뛰어넘어야 할 경쟁 상대는 지금은 기아를 떠난 헥터 노예시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일단 자신감은 넘칩니다. There's not a specific number. I mean, I'm literally trying to win every game that I'm starting. 헤즐베이커 선수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중장거리형 타자입니다. 버나디나를 대신할 선수로 영입했고 올 시즌 기아 타이거스의 중견수 겸 1번 타자 후보입니다. 거포형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 주루가 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ll of it, you know, it's kind of a whole package deal where, you know, I think that I can impact the game in many different ways, and I'm really excited to show that. 올 시즌에 새로 영입된 이들의 성적은 기아 타이거스의 전력과도 직결됩니다. 헥터와 바나디나의 그림자를 지워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이 숙제를 해결한다면 팀의 전력과 성적이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